네, 안녕하세요. 수지가샵 대표 수지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에몰라이트 원석인데요. 에몰라이트 원석은 이제 암모나이트가 광물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보석으로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층의 두께마다 에몰라이트의 컬러 또한 달라지는데,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푸른 색깔하고 초록색, 빨간색이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제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층마다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제일 두꺼운 부분이 초록색이랑 주황색을 띠고 있고, 여기는 층이 얇은 부분이 푸른색, 이쪽은 이제 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붉은색입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에몰라이트는 이제 암모나이트 화석 거대한 부분의 파편으로 전시용이나 그런 데 사용되는데, 얘네 이제 보석용으로 사용되는 아이들이에요. 갖고 이제 작업하기 전에 영상으로 좀 사진을 남겨줄까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얘는 이제 완전히 붉은색만 남아있는 케이스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푸른색 컬러를 좀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색하고 보라색이 가격대도 높으면서 인기도 많죠. 얘는 이제 전부 암모나이트 형태로 깎아서 이제 카페에다가 나중에 판매를 해보려고 해요. 얘는 이제 푸른 색깔하고 초록 색깔이 좀 많은 화석이고, 이거는 이제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적절하게 섞인 베이스. 이거하고 이게 원래 한 쌍, 한 쌍? 한 조각이었어요. 여기 이제 서로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제 절단하고 모양을 다듬으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 에몰라이트 감상하고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가공 후에 다시 한번 영상 찍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